속사랑이 짝사랑이었는데요. 괜찮아 그거는. 네, 연습생 때 항상 끝나고 고속버스를 타고 집을 가는데 항상 버스에 타면 있던 남자분이거든요. 꼭 번호를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어머, 야, 아, 진짜 적극적이다. 저는 좀 옆에 쓰고 이제 딱 이렇게 고이고이 모아서 갔는데 그날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날 못 만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숙소를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놓쳤네.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완전. 이게 엉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연습실 오자마자 울었었거든요. 요즘에는 스케줄 한다고 네. 그 장소를 지나가면 항상 창문을 열고 그 오빠가 있을까 해서 예나야, 그러면 들어보니까. 반에 좋아하는 친구는 없어? 있어. 아직도 귀여운 마. 아니, 아니, 지금 좋아하는 거지? 맞아. 아, 저 어떤 친구야, 그 친구는? 어? 나보다 키 작은데 진짜 웃기고 공부 짱 잘해서 맨날 100점이야. 우와, 아, 너 웃기네 좋아하는구나. 웃기다. 좋아하는 거 티 내거나 뭐 말해본 적 있어? 아니 아는데 티 많이 냈어. 와, 저 그랬을 것 같아. 진짜 그랬을 것 같다. 같이 청소하다가 걸레 던지면서 놀았어. 아까 남자애들이 이거, 좋아할 때 그릴라이트네. 우리 그 친구한테 영상편 아니 그 음성편지 한번 남겨볼까? 지금 아, 말해봐. 고백해 유나야 지금. 어, 너 내가 좀 좋아했거든? 근데 이젠 아니야. 야 너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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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매일 같이 우유 한 잔 할래. 내일 우리 파스타랑 우유 같이 먹자. 오케이 할까? 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안 하면 후회할까? 있어요? 그 신비씨의 그런 뭐 기억은? 아니 저는 연습생을 어릴 때부터 했어가지고. 몇 살 때부터 연습생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 초 6부터. 초등학교 때 네. 그냥 짝꿍 좋아하듯이 좋아한 사람은 있었어. 어. 짝꿍 좋아하듯? 오 진짜 깊게 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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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예, 안 드릴게요. 제가 딱 데뷔 거의 직전까지 그 남자친구 이름이 피스예요? 아, 왜, 너무... 평화 평화였어요? 네 박평화였는데 이런 걸 말해도 된다고? 아 근데 뭐 지나간 과거니까 지금은 버디뿐이고 진짜로? 네, 지금은 버디뿐이고 이거 같이 놀러 갔다가 그 헤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네. 헤나 타투 이런 근데 딱 러브 앤 피스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딱 우리를 위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같이 했는데 평화 씨랑 연락해요? 아직? 아 아니요 저희 연락 끊었죠. 전 사람이니까 잘했어요. 지나간 사람. 그 평화 씨는 몇 살 차이였어요? 평화는 친구예요. 친구? 네. 멋져요. 자. 평화 씨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평화야, 보고 있니? 거기니? 잘 살고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아 저는 연습생 때 이제 만났던 오빠인데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질척. 야 여자 친구 입에서 질척이란다고 했더니 저 좋다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처음으로 울었었어요. 여자 친구를 울리다니. 아니 어떤 김정민 씨. 지금 멤버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심지어 막내 엄지까지 언니들이 폭을 드니까 엄지 씨랑 가겠습니다. 엄지 씨! 일어나 주세요, 엄지 씨. 아. 눈빛 변하지 마, 엄지야. 아, 좋다. 감사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